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 179,569km. 엔진 체크불 뜨면서 차가 떨린다고 해서 이제 이 차량이 수리를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원인은 보시면 엔진 코일이 보이죠? 1, 2, 3, 4. 이 엔진 코일 2번. 2번이 지금 안 뜬다고 엔진 체크에 뜨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다. 아, 이게 나이트가 랜턴이 잘 역할을 못 해주네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키 하얀색 키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제끼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뒤로 다 일자 드라이버 빼놨어요. 그래서 누르고 빼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빠졌죠. 자, 10mm볼트 엔진코일 잡아주고 있는 10mm볼트 제가 임팩으로 일단은 한 번씩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2번 요게 고장이 난 거예요. 3번 교환해 주시면 어차피 한 개가 나갔더라도 네 개를 같이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얘기를 속안에 이제 보시면 속안에는 이제 엔진 플러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임팩으로 이렇게 임팩을 해서 나옵니다. 자,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이게 찍으려니까 자, 쉽지가 않아요. 영상은 좋게 안 나오더라도 잘 봐주세요. 들이 지금 이렇게 나는데 얼굴 엄청 뜨거워요. 맨손을 만지려니까 못 잡겠네요. 요거 지금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신품 플러그 4개 하고 엔진 코일 4개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플러그를 꽂아야 되겠죠. 자, 한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플러그 뽑을 때는 조심스럽게 밑에 플러그 간격이 안 찌러지게 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간격이 보이죠. 요 간격이 찌그러지면 불꽃이 안 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손으로 해서 해주시고 자, 여기 자석이에요. 자석 속안에가 그래서 자석이 딱 달라붙어서 이게 안 빠지게 돼 있죠. 이렇게 세 번째 거 하고 자, 이제 네 번째 거. 자, 안 떨어지죠. 자석이라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임팩으로 힘은 저희가 조정해서 합니다. 무작정 막 세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플러그는 끝났죠. 자, 코일 신품이에요. 자, 1번 1번 들어갔고 자, 이제 2번
2번도 들어갔죠. 자, 3번. 3번 들어갔죠. 자, 4번. 이렇게 4개를 하고 10mm로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10mm로. 10mm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전동 임팩경 전동 드라이버 같이 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잭 꼽아 주시면 잭 꼽고 뒤쪽에 힌 거 키를 넣어 주셔야지 잭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잭 하고 하향 키 잡아 주시고. 자, 이러면 블로그하고 4개 엔진 코일은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덜덜덜 떨리고 찜빠한다는 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